네.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해서 약간 책 읽듯이 읽어도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청남 박경란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의 청년 소환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된 이 7분 마이크에서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올해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 부도의 상황이었고 저는 모녀 가정에서 넉넉치 못한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첫 아르바이트는 13살 때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어린 나이 아르바이트의 수입은 생활비가 아닌 제 용돈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어린 저는 좀 부유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한 나이는 17살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고2에 진학하자마자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실수 없이 일해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리고 몰라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13살 때 저의 첫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배포였습니다. 정해진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가서 한 장씩 붙이는 단순한 알바였고 100장에 1,000원, 1,5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가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붙이고 오면 제대로 붙여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1,000원만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부당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저희 아르바이트는 분식집 서빙 아르바이트였는데 세 개의 분식점이 동맹을 맺고 아르바이트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세 개의 분식점이 동맹을 맺고 아르바이트생을 돌려가며 써먹는 곳이었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면서 일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한참 부족한 금액을 받으며 용돈벌이를 했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는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혼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 수리비를 알바생들끼리 나누어 물어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형마트, 편의점, PC방, 노래방, 공장 등 많은 곳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일해왔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26살입니다. 어리다면 어리고 클 만큼 컸다 하면 큰 나이에 속하지만 저는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과 휴일 근무의 강요, 상사의 언어적 폭력과 인권 유린 등 직장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당하다고 제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이직을 할 때까지는 이 회사에 다녀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무엇이 부당한지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어렸을 때의 저와 다를 바 없이 입 다물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 실업이 최고점에 달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들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냥 다 참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 보는 눈이 높아서 덜 배고파서 일을 구하지 않는 게 맞는 말인지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들을 뜻하는 니트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니트족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일본에서는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도 취업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또한 온전한 하나의 일자리가 아닌 두 개, 세 개의 일을 하며 힘들게 지나고 있다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청년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지 그중에서도 유독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교 밖의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차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기본이 되었고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이력서조차 내기가 어렵고 일을 한다 해도 그냥 쉽게 대체해버릴 수 있는 소모품과 같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의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솔직히 제 나이 26살이 감당하기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다 알게 되는데 내가 쓰는 치약과 휴지, 심지어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랑 언니를 키워낸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대 벌어 한 대 살기 바쁜데 이 와중에 돈을 모으고 공부를 시작하려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이 너무나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12만 5천 원인데 남들에겐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 가족은 이 돈으로 명절을 보냈고 집에서 먹을 쌀을 샀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만 도와주면 될 걸 왜 모든 청년들에게 줄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건 아니냐는 의문과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만들이 청년배당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배당이라는 것과 것의 의미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청년 시민으로서 우리는 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배당은 사회의 첫걸음을 뗀 사회초년생들에게 환영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처럼 청년가장, 생계형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선진국에 속한다는 우리나라의 의식주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어 매번 같은 옷을 입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속상하다는 친구도 있고 먹을 게 없고 사 먹을 능력이 없어 밥을 굶게 되어 서럽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가지만 월세가 밀려 수리해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와 같이 저희는 20대 중후반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과 청년, 어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런 친구들과 저희들에게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눈빛을 보기가 약간 어두워서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담담하게 준비해오신 이야기 나누어주신 박경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경란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학교 바깥의 청년에게는 더 가혹하다.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이 자리를 준비하고 7분 마이크를 진행하게 되면서 대청마루위원회에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저는 질문이 생겼거든요. 청년은 누구인가?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 이 청년이라는 이름이 정말 모두를 불러낼 수 있는 이름이 맞는가? 아니면 누구도 불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름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대청마루위원회는 세대를 넘나드는 범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닌데 와도 되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와주신 다양한 세대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에 여기 오신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제주 지역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순천, 대구, 서울 곳곳에서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카카오톡 채팅방에 인증샷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보고 계신 분들 외로워 마시고 셀카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쯤 한번 공개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손 들어주셨어요. 이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반자발적으로 네, 자발적 절반의 자발성, 소환에 응해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실까요? 네,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모시게 되었느냐?
지난번 7분 마이크 때 저희가 7분 마이크 행사를 끝내면서 소환장을 작성했었어요. 그 소환장에서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전체 참석자의 43%가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소환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시게 되었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이재명 성남시장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장님 소환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소환을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당할 것 같아서 네, 강제로 연행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환장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좀 기분 나빴어요. 제가 소환장은 검찰로부터 받아본 일이 좀 있기 때문에 뭐또 소환장 그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검찰이 보낸 소환장하고 좀 달라서 제가 안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자리까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와주셨어요. 사실 소개 멘트를 고민하면서 멀리서 와주셨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별로 멀진 않죠. 네, 얼마 안 걸려요. 네, 사실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그치만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저희 이재명 성남시장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박수로 이야기 요청드려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서울이 양반 도시여서 그런지 한양 도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엄숙하고 리액션도 없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저기 이제 강연도 좀 다녀보고 그러면 재미없어도 막 웃어주고 그러던데 너무 엄숙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서울의 위성 도시, 우리 서울의 청계천 철거민들을 내쫓아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 도시 신도시. 성남에서 온 이재명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제가 박원순 시장님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박 시장님 죄를 좀 갚으세요. 뭔 소리냐 그래서 성남이라는 도시가 생기는 이유가 서울의 도시 철거민들 청계천 복귀하려고 거기 살던 판잣짐 싹 뜯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산 껍데기 살짝 깐 다음에 20평씩 10평씩 이렇게 바둑판처럼 꺼서 거기다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박 시장님 본인이 하신 건 아니지만 서울시가 한 짓이고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어서 성남이 지금 재개발을 못하게 됐다. 너무 빼곡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비용이 더 나와요. 본전이 안 나와 본전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좀 빚 좀 갚으십시오. 근데 뭐 소식이 없어요. 역시 우리는 위성도시야 아직도. 우리가 위성에 대해서 모시고 있는 서울 시민 여러분 청년들이신데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남 청년이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이따가 제가 취조를 좀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소환당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이 사회에는. 이 사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헌법 1조 1항에 써놓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전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민주주의의 가치의 핵심은 이 국가 구성원 개개인을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로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존엄성과 인권을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역시 이런 거죠. 그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위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나도 기회가 있네. 열심히 하면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겠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심히 하죠. 국가 전체 입장에서 봐도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그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자원과 기회는 공평하게 배분돼서 잘게 찢어져 있을 때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에는 생산수단이 토지일 때, 이 토지를 한 소수가 몇 사람에서 막 다 이게 끌어모아가지고 독점하고 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죠. 도저히 못 사겠다. 자장농이 소장농 되고 소장농이 종이 되죠. 그러다가 유리 글씨 가다가 결국은 폭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국가 스스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농지 제도를 개혁해서 공평하게 균자가 들어가는 정책들을 시작하면 뭐 균역법이니 균전법이니 등등의 정책을 시작하면 비로소 그 사회가 다시 또 안정이 되고 발전하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현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눠져서 다수가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활용할 때 효율을 발휘하죠.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이라고 하는 양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죠. 소득, 기회, 자원, 권력. 이게 다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99% 가지고 99%가 1%를 나눠 가지고 있으니 이 한 사람이 가진 99%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 사회 전체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자원과 기회와 권력과 소득 이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배분하고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야말로 가장 반민주적 상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거기에 제일 취약한 계층이 바로 지금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생애 주기별로 보면 뭐 아기 때도 있고 학생 때도 있고 뭐 장년 때도 있고 노년 때가 있죠. 있는데 전에는 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난 그래서 사회 첫 출발을 내딛는 첫 발을 내딛는 이 청년이 옛날에는 정말 축복받는 세대였어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었죠. 기회가 많았어요. 가능성이 아주 무한했죠. 그래서 가능성이 워낙 많으니까 몇 번 실패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다음 도전은 언제든지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 도전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도전에서 실패하는 경험이 도움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요새 이게 말이 변한 게 열정패인가요? 잘 모르시는구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런 사회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여기라고 봐요. 공평한 기회의 부여. 근데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죠. 다 갖고 싶어요. 내가 99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그 한 대씩 가진 걸 다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스스로 그러면 너 좀 자중해라 라고 해서 자중 되겠어요? 자중이 안 됩니다. 그런 걸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거죠.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안 뺐습니까? 뺏어서 가지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제도고 법이죠. 그런데 이 규제, 억제, 제도 이런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코 그 많이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누가 하냐? 국민이 해야죠. 피해자들이 해야죠. 피해자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총선 전에 뭔 얘기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깨졌어요. 대학생들이 왜 선거 전주에 MT 가냐.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많이 깨졌는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얘기했다.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참모 아들이거든. 그 MT 강이 우리 참모의 아들이에요. 핵심 참모의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시장님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뭔데? 그랬더니 이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많대. 그 친구도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혹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랬더니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 투표를 안 하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정책에서 배제된다. 라고 얘기했다가 막 뭐라 그러더라? 뭐 개저씨? 개저씨 됐어요. 개저씨 됐는데 근데 그 후에는 제가 그래서 선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거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논쟁 자체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좀 뭐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후에 제가 알려줬죠. 이 학교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하튼, 정책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은 결코 그 힘없는 지배의 대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배려 안 하는 만큼 내가 이익인데 왜 배려합니까? 배려해서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해요. 배려해서 이익이 될 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이에요. 복지정책. 복지정책이 왜 생겼냐. 내가 약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통 복지 그러면 복지 수혜자를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죠. 뭐 맞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 복지제도가 왜 생겼냐.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돼. 이익이 생기는 노동을 통해서니까요. 근데 이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시스템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탈락하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애 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탈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것도 주고 다치었으면 그냥 놔두면 또 노동력 못 쓰니까 보상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이 완전히 뭐 사라지게 생겼다 그럼 거기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긴 게 복지 정책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죠. 약자들이 보통 우리가 노동법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생긴 걸로 아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자본가들이, 야, 우리 이러다가, 이거 애들 다 없어져가지고, 소년 노동을 막 시키고, 막 밤 12시 넘어 시키고, 새벽까지 일 시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평균 수명 20세를 못 넘기고 다 죽고 이러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 애를. 왜냐면 애 낳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죠. 우리 밤 10시 이후는 시키지 말자. 특히 여자. 13살 이하는 시키지 말자. 그럼 키워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노동법이거든요. 연원이 좀 그래요. 물론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투쟁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코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하냐. 결국은 다수인 이 피해자들끼리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무기를 평등하게 주었어요. 1인 1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투표할 때만 주인이야. 투표할 때만. 평소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버려져 있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혀.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서 국민을 수탈해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제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죠. 그럼 어떡하냐. 약자들끼리 모여서 싸워야 되는데 이 약자들이요. 총량으로 따지면 기득권자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셉니다. 유명한 얘기 있죠. 고양이 얘기. 고양이와 쥐 얘기. 쥐들이 쥐 대표를 뽑으면 좋은데 꼭 고양이를 뽑는다는 거예요. 쥐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누군가 교육시켜놨죠. 강력한 고양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차례차례 잡아먹히죠. 이번에 너만 잡아먹히면 돼. 이리 잡아먹고. 근데 쥐들끼리 쥐를 뽑을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손잡고 싸우는 연습을 평소에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예, 복지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청년, 아까 제가 우리 성남에서 온 청년이라는데 정말 제가 들으니까 가슴 아프네요. 저보다 더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때 고생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훨씬 더 힘겹게 살고 있네요. 제가, 저는 중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공장 생활을 했는데, 차라리 그때는요,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76년부터 81년까지 공장을 다니는데, 월급이 맨날 올랐어요. 정말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야, 다음 달에는 얼마 올려줄까? 제가 월급을 처음 받은 게 하루 100원 받았는데, 처음.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하루에 300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되니까 한 500원 정도? 일당? 자꾸 오르니까 매달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꿈이 있었죠. 월급이 막 오르는 꿈. 근데 지금 아까 알바했던 친구는 꿈이, 그런 꿈도 없는 거죠. 정말 어려운데, 국가가 그러면 국민에게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지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기본소득 또는 청년배당 또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이거를 우리 모 당대표 하시던 김모성 씨가 복지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복지 많이 하는 이재명은 악마. 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개돼지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은 개돼지라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뭐 홍모 포지사가 도민을 보고 배은망덕하다고 그랬어요? 배은망덕. 자기가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민들 빚을 갚아주는데 이것들이 감히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졸로 생각한 거죠. 대상. 아이고, 이 개돼지 같은 것들 이거 많이 먹이면 이거 게을러지는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민은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죠. 지배 대상. 저 주권자, 우리의 주인,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죠. 우리 밑에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또 한 친구가 또 유명한 말을 했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이미 신분제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신분제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회는 1% 이내 소수자들이 이미 공고하게 지배계층을 만들어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하고 있다고. 근데 국가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또 그들이 쓰고 있는 돈, 예산, 이거 누구 거예요? 국민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쓰는 돈을 종류별로 좀 나눠보면 그 원천은 다 세금이고 국민이 내는 거고, 질서 유지 비용, 안보 유지 비용, 그 다음에 필수 비용이죠. 그 다음 단계에 쓰는 비용이 뭐냐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비용이에요. 대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째, 둘째 비용은 적을수록 좋아요. 나머지 세 번째 비용,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비용. 요거를 보통 우리가 복지라고 부르는데, 복지 지출을 보는데, 이건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산은 많이 낭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필수 비용에 많이 쓰면 안 좋아요. 비용은 최소화해야 돼. 국방 아니면 질서 유지, 이 비용은 쓸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복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 사람들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공짜라고 생각해. 이거 주면 버릇 나빠지는데 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공짜로 주지? 이런 거 공짜로 많이 주면 국민들이 일을 안 하는데. 청년배당 제가 이게 참 제가 쑥스러워 죽겠는데요. 1년에 50만 원이에요. 원래 100만 원 책정해놓고 예산도 다 편성해놨는데 정부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반만 주고 있어요. 제가 소송 이기면 나머지 한꺼번에 줄 거예요, 내가. 그 공언한 거예요. 지금 놔뒀어요. 겨우 1년에 50만 원. 그다음에 한 달에 50만 원씩 줬다고 쳐봐요. 50만 원 받았으니까 일 안 할 것 같습니까? 50만 원 나와도 일하지 말아야지. 그럴 리가 없어요. 더 열심히 하겠지.
여기다 더해야 하죠. 근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돼가지고 돈을 받고 있으면 요 소득 기준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대상이 탈락되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해요. 왜냐 일해가 소득 수입이 생기면 탈락돼 버려. 그러니까 일 안 해요.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딱 그 기준에 맞아요. 그만큼만 딱 일해요. 진짜로 일 못하게 하고 있는 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 복지가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노동력 상당수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진 순간에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탈락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퇴출돼 버렸어요. 이미. 절대 안 해요. 세금 안 잡히는 일은 조금씩 해요. 종이를 줍거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정상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은 하면 딱 내는 통계에 잡히는 순간에 바로 탈락이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정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 관료 입장에서, 정치인들 입장에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말로 하는 걸까?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야 진짜 국민한테 이거 복지 지출 많이 하면 저 게을러져서 일 안 하는데? 이거 공짜로 막 주면 버릇 나빠지는데? 이렇게 진짜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물에 안 뜨는 잠수함 만들고 전투 못하는 전투기 사오면서 리베이트 먹고 에? 야 이거 도로 공사한다 그러고 막 4대강 땅 파면서 3m 파고 6m 팠다 그러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아까워서 그런 걸까? 복지 지출을 늘리면요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누가 떼먹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 안 있지. 그냥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토목공사, 군사비, 방위비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좋아. 응? 그 생계형 비리를 막 저지를 수 있어. 우리 장관님이 하시는 그 사람은 그러세요. 자기 나름 변명을 한 거예요. 생계형 비리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시냐고. 1590억 정도 가지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야 이거 복지 지출하면 버릇 나빠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거 많이 주면 안 되니까 핑계로 한번 해보는 소리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고 좀 뭘까요? 이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슬픈 현실이죠. 그들이 이 나라에 자원을 배분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이 맡긴 돈을 연간 400조씩 쓰고 있어요. 400조씩. 그래서 제가 상남시 얘기를 하면 얘기는 정리할게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교복 지원, 학교 교육 지원. 성남에서 200억씩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용돈 벌기 소일거리 사업 또는 보육 지원. 성남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시면 한 달에 12만 원씩 더 드립니다. 성남 세금으로 애 꼬집지 말라고. 성남에서 애들 꼬집는 사고 잘 안 납니다. 진짜로. 꼬집으면 내가 큰일 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1년에 한 120-30만 원 더 받고 이러니까요. 인력을 구하기 쉬운 거예요. 성남에 가서 하고 싶어요. 보육교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박수 칠 필요 없어요. 천억 뺏기면 곧 못하게 돼.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다 든 돈이 천억이에요. 딱. 천억. 정부가 이번에 성남시에 천억 뺏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요 앞에 가서 농성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천억을 뺏어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천억 정도인데 그럼 인구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런 성남으로 이사가자 서울시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이 중에도 분명히 성남으로 이사가자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나 봐? 있죠. 솔직히 있다 그래. 서울시 직원들 혹시 나중에 뭐 어떻게 할까 그러는 말인데 저한테는 못 그러니까. 근데 이런 농담 반 진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약 차이가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사람 한 명당 10만 원
총액 1000억. 나라로 따지면 얼마예요? 5조 원인데, 5천만 명이니까? 50배 아닙니까? 5조 원인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5조 원 예산을 투자해서, 야, 성남에 하는 거 다 해버려. 자꾸 이사 간다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나라가 성남처럼 다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5조 원이 없냐? 국가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400조가 넘습니다. 1%예요. 1%. 이 1%인데 5조면요. 성남에서 하고 있는 독자적 정책들 다 따라하고 남는데 요거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준 거 원상복구하면 딱 나와요. 법인세 3%, 25%에서 22%를 깎았잖아요. 3%만 복구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재벌들이 지금 막 700조니, 1100조니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놨는데 쓸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막 썩고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받아준대.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세금을 깎아줬어요. 5조 원 깎아줬는데 그 5조 원 어디 깎였어요? 창고에 한 칸, 한 칸 올라갔지. 쌓여있는 돈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안 깎아주기만 해도 정상화할 수 있다. 왜 안 합니까? 결국 뭘 했냐? 저희가 자꾸 해가지고 딴 동네에다 스트레스 주고 그러니까 저거 아예 못하게 하자. 고 해가지고 통째로 뺏기로 한 게 이번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사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 뭐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방송이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성남과 이번에 대상이 된 6개 도시는 부자 도시 맞아요. 도시는 부자예요. 도시는 부자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요. 1인당 17만 원씩 더 내고 있어요. 문제는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정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간섭이 안 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말을 안 들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공사비 좀 더 줘라, 업자들한테. 불쌍하니까.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건방지게. 청년배당 하지 마. 그런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냥 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실제로 1인당 예산은 다른 데보다 28만 원이 적습니다. 여기가 자치단체는 더 가난하다고요. 쉽게 말하면. 다른 도시보다. 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 교부세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부단체예요. 1인당 예산은 더 적은데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교부단체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아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에 돌려줘야 돼요. 내년에 교부금 지원액이 깎여. 너 돈 남나 봐. 깎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어지죠. 아껴도 딴 데 못 써요. 이게 지방자치가 헝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뺏기로 했는데 결국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게 확실한 거죠. 우리 허모 씨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허모 씨 저 참 훌륭한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진짜 명언이 이거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이게 정말 명언이죠. 근데 이거 지금 딱 증명하고 있는 거죠. 5조 원이 없냐? 있죠.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배당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쓰는 돈이 청년 실업이니 뭐 이런 대책 쓴다고 하는 게 2조 원이거든요. 자기들 말로 그래요. 뭐 어디다 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디다 쓰나 봤더니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체에 한 달에 50만 원씩 줘. 2년 동안. 2년 지나면 잘라버려. 청년을 단기간 비정규로 쓰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청년 정책입니까? 청년을 싸게 쓰라고 회사에다 준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것도 청년들. 그럼 또 다른 정책. 청년한테 무슨 교육 훈련 기회를 준다고 뭐 그걸 몇천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 받고 싶어요? 현금 받고 싶어요? 별로?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어요? 현금으로 줘야지.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배당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거 전 국민한테 다 한다. 6,700억밖에 안 됩니다. 6,700억.
왜냐하면 한 개 인력이 67만 명쯤 된대요. 6,700억이면 되는 거죠. 그거를 교육훈련비라고 주고 필요도 없는 거. 솔직히 가서 배울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교육 받아봤어요? 가서 때우고 있는 거예요, 때우고. 진짜 필요한 거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하든지 해외 무슨 뭐 여행을 한번 가면서 내 사고의 깊이를 좀 깊게 한다든지 이런 데 쓰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돼요. 경제 활성화에도. 자꾸 물건으로 주고 무슨 용역으로 주고 서비스로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주면 본인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건 다 시장에 다 풀려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진다. 근데 왜 안 하냐? 벌은 나빠질까봐. 사실은 벌은 나빠질까봐가 아니고 자꾸 달라 그럴까봐. 이 복지 지출을 한번 시작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못 없애요. 그러니까 벌은 나빠진다는 말의 진짜 뜻은 자꾸 달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맛을 보여주면 안 된다. 왜? 개돼지니까. 이 서글픈 현실을 저는 우리가 싸워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청년 세대가 가장 슬픈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그 아들 둘 볼 때마다 한심합니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저 학교 다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하나는 군대 있고. 보면은 저거 어떡하나 저거.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백만 도시 시장 아들인데 이것도 나만 보면 한숨을 푹 쉬어. 아버지 저 뭐예요? 꼭 내가 글쎄다.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어딨냐.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은 정말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죠. 청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청년 그러면 한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기성세대도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고 청년세대도 야 내가 아버지보다는 더 나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났어요? 애 낳지 말자. 애 낳지 않을 거니까 결혼은 말로 하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막 대폭 떨어져서. 이거 정말 심각한 국가 존속의 문제예요. 어떡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남부에 전국적으로 학교들이 막 통폐합하고 있어요. 애가 없어 동네. 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말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취업, 그 다음에 보육, 다음 세대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본인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의 기회. 이 기회를 늘려주는데 정말로 총력을 다해야 돼요. 이걸 늘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람들한테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는 중요하잖아요. 지금보다는 다음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정이 생깁니다. 지금보다 다음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뭘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기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의 기회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총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냐? 희망과 꿈을 잃어버렸냐? 있는 기회와 자원을 특정 소수가 너무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평등의 문제죠.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에요.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그런데 이걸 만드는 거는 결코 가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우리의 몫입니다. 그 피해자들인 다수 우리의 몫. 한 명이 할 수 있는 몫이 엄청나게 크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5천만 분의 1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아이고 내가 해봐야 5천만 분의 1이지 뭐. 아이고 안 하고 말아야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소수가 움직이 가는 거예요. 각성한 그래서 행동하는 소수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조선일보와 KBS가 우리 손에 들어있습니다. 손가락. 손가락. 누가 그래요? 우리 각 개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손가락으로 조중동과 종편을 이겼어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압도적 1등이야. 안 믿는 분위기인데? 안 믿는 분위기인데? 실제 그렇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누가 해줬습니까? 저를 보도를 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맨날 욕이나 했지. 네? 종북, 불륜, 폐륜, 표절. 네? 온갖 욕만 뒤집다 먹었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제1야당의 당대표 후보로 지금 여론조사 해놨대요. 뭘로 가능했어요? 요걸로. 요중에 손가락 안 쓰는 분 앞으로 손가락 내리십시오. 돼요. 이걸로.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SNS로. 우리 동료들과 만든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걸 사실은 보여준 거죠. 하여튼 제가 얘기한 20분 하기로 되는데 너무 많이 길었지. 지금 스트레스 죽겠죠? 와, 죽는다, 지금.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하튼,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고, 그걸 통해서 세상은 변하고,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제가 이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네. 선생님, 잠깐만 여기 계셔주시고, 네. 네, 제가 저기 서서 기다렸어요. 아, 너무 많이 기다렸죠. 아유,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이고. 시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읊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강원도 철원, 경기도 부천, 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오셔서 네, 저 저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네. 인천에서도 보고 계시고 부천에서 보고 계시고 경기도 광주 보고 계시고 전라도 광주 보고 계시고요. 부산 보고 계시고 덕유산, 아차산, LA로 이민 가시는 분이 이민 짐 싸면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보고 계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겁게 나눠주셨는데 한 가지 카톡에서 제안이 온 게 있어요. 시장님 너무 멋있으시대요. 근데 바지가 더 예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예, 네, 이런 메시지도 왔으니. 이런 거? 예, 네, 아, 네, 발목이 보이셔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 말씀 한번 나눠주셨는데, 이야기 네. 나누시면서 소환 1번으로 이 자리를 얻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이래서 재미가 없네요. 좋습니다.